자,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설명해 줄게요. 봐봐, 펄스 지팡이 기본 피해가 10% 증가하고 만화 회복이 100% 증가잖아. 그리고 이 신메이 지팡이 15% 증가, 100% 증가. 그러니까 총 두 개 합쳐서 25% 증가에 만화 회복 200% 증가인데, 이걸 만들면 스킬 피해 20% 증가에 만화 회복이 150%. 그러니까 만화 회복이 줄고 스킬 피해도 5% 줄어요. 대신에 이제 퍼뎀이 늘어나지, 퍼뎀이. 이건 취향이에요, 취향. 뭐야? 화이성. 아, 화상의 앱이구나. 엥, 이거 숭원가 뭔가 그거 각이냐? 검객도 사고 싶다. 그래서 출장비 못 받는다고? 출장 안 가는 게 좋지 않나? 아닌가? 가는 게 좋나? 나 잘 모르겠네. 나 가끔 그 사업할 때 부산이랑 막 대전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귀찮았는데. 신대각인가? 신대각일까? 와, 이신. 응, 3전사. 신덱할까? 어제 신덱 재밌었는데. 아, 근데 어차피 신덱한다고 해서 이거를 살 필요는 없지. 내가 저거 뭐하러 사지? 역시 땜장 이성은 인정이지. 업무지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건 맞지. 오픈하고 숭어전사 할까? 어이? 나 이거 이기는 거 아니지, 설마? 진다고 해줘. 이거 세 개 냈으면 내가 이겼겠는데? 네, 맛있게 드세요. 빙하 나이트. 빙하 나이트랑 같이 각을 보자. 숭어 전사랑 빙하 나이트 각을 동시에 본다. 아, 여기도 더럽게 악혀보네. 아, 쫄리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요거 하나만 잡자. 네이스. 나이트 각이 조금 더 이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1안 빙하 나이트를 한다. 2안 숭어전사를 한다. 여기 이상한 거 있는데? 그리고 이번 판 좀 전사하려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갖고 나이트 하는 게 조금 더 이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눈 맞췄네? 얘는 암살자 하려나? 개인적으로 나이트 하고 싶거든요? 이거 갑자기 나이트. 나이트 하자. 아야야. 하. 오픈해야지. 얘는 페오니까 들고 있을게요. 크립도 잡아야 되니까. 해외 유저도 한다고? 이번 라운드까지 그냥 맞을게요. 진짜 또 숭하면 남자꾼 구독 한 번 더 해야지.
왜 님들 숭어 재미없어요? 나 숭어 되게 보는 맛이 있던데. 숭어 재밌지 않아? 숭어 재미없나? 후두 후두. 아, I do. 잡을라나 모르겠네. 리로 한 번만 해볼까? 어이? 헤어만 늘었네. 볼 때마다 숭어라고? 방송을 자주 안 보시나 본데? 오늘 조류만 두 번 연속으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나 이거 못 잡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잠깐만. 와. 애매한데? 아! 큰 거 잡았으니까 됐어. 아, 매너 해요. 올려도 아마 다 질 거예요. 굉장히 약한 상황이라. 그래? 타이밍이 안 좋았나 보다. 배신자 집어요. 아, 이 새끼 배신자라서 집기 싫은데. 와, 이성! 와, 폐어! 지옥기사 삼성각 오지게 떴다. 아, 싸대기탕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설마 하나도 못 잡아? 인간적으로 요거 하나만 잡자. 아! 뭐 오픈이랑 다를 바가 없네. 와, 이성. 잘 나오는데? 목이 왜 이렇게 칼칼하지?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뭔 상관이야. 아, 뭐야, 이 친구 왜 이렇게 악해? 버그인가? 오야. 오이? 와, 이성. 이겼으니까 레벨업 합니다. 50원 이자 먹고 싶은데? 이겼으면 좋겠네. 감기 기운인가? 어제 좀 바람 많이 불긴 하더라고. 어제 그냥 맨투맨티 하나 입고 나갔는데 햇빛은 되게 따뜻해갖고 좋았는데 바람이 엄청 불더라. 킹 시국에 혹시? 잘 때 입 벌리고 자면 그런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몽둥이 하나 줘요. 진짜 매너해요. 달라고 말했어. 아! 이걸 안 주네. 분명히 말했는데, 달라고. 창문 좀 열어놔야겠다. 어, 여기 좀 빡세 보이는데? 이성이 왜 이렇게 많냐? 버그인가? 약한데? 부러진 것 말고는 고를 게 없어. 그래서 그냥 골랐어요. 후두 소울 래퍼. Smells like death. Or is it just me? Sorry. 돈은 연승으로 벌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자. 돈 없. 돈 없.
와 이성 이기면 이거 두 개 팔고 40원이자. 님들 바람 소리 들려요 지금? 이 마이크로 들어가려나? 이번 라운드까지만 좀 이겼으면 좋겠네. 지금 여기 원래 점술사 들어가야 되는데 점술사가 안 나와가지고. 얘도 8레벨. 이게 되게 약하네. 뭐야? 야, 넌 돈도 다 썼는데 왜 이렇게 약하냐? 버그인가? 이거는 그 소울리퍼 빨리 나와가지고 레벨업 해가지고 2등 많이 받다. 지금 좀 미리 돌리죠. 유령검 다 죽었다. 죽여버린다 진짜. 용골 대포로 다 팬다. 이거 연승 끊겨도 되니까 50원 유지하면서 리롤하죠. 킹골대포 되게 오랜만에 만들어본 기분인데? 와 흡혈 뭐야. 아 돌려. 아 매너해요. 아 이걸 안 주네. 태보 삼성 뭐야? 응 점술사 뭐야 약하네? 삼성이 돼도 이렇게 약하다고? 1등 연승 내가 깼어? 와 삼성 돈 다 털게요. 나 조금 강할지도. 좋았다. 세졌다. 레벨업하고 어장이나 넣어야겠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이게 빙한 아이템인가? 날개 없는 찐따네? 아 뭐야 나야 고맙지. 아까 드나랑 이런 것도 좀 살걸. 그냥 너무 생각 없이 리로했네. 쳐다보면 진짜 바로 만나네. 아 내 공수 공청한다. 야 이거 좀 잡아봐 얘들아. 야! 아우. 다음 라운드 레벨업 할까요? 레벨업 하고 그냥 바로 어정 넣어버릴까? 진짜 염탐 가면 만나는 거는 국룰인가봐. 어떻게 알지? 내가 쟤를 쳐다봤다는 걸 어떻게 알지? 클릭을 해봐서 그런가? 님들 바람 소리 들려? 바람 진짜 많이 분다.
위치 공사예요? 그 스트레스 받는데. 선아님 방송하지 않아? 방송하는데 위에서 공사하면 진짜 개빡치는데. 어우, 이걸 만들까 아니면 요걸 고를까 고민 중이네. 근데 뭐 할까? 고블린도 있어갖고 망각의 지팡이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망각 만들게요. 고블린 때문에, 그리고 소라게 흡혈도 좀 막아야 되고. 레이지 생각하면 폭주도 좀 뽑아놔야 될 것 같은데. 얘 못 쓸 것 같은데. 이 친구랑 1대1 한다고 생각하면은 폭주 필요한데. 와, 더럽게 안 죽네 진짜. 아니 흑마가 아니고 폭주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야 시청자였잖아? 육나이트. 근데 잠깐만, 다음 라운드 일단 레벨업 할게요. 하고 일단 어정 넣자. 펄스 없어도 의미 있나요? 있지 않나? 없나? 중요도도 좀 해놔야겠다. 안돼, 실드 안 터지면은 한방에 터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 느려. 왜 이쪽으로 쐈지? 아, 얘네가 아직 1번, 2번이구나. 없나 사두자고? 육나이트 안 할 것 같아. 금잼7님, 건우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사놓을까? 혹시 모르니까. 쭉 안 나오네. 야, 잠깐만, 점수사 뭔데? 와, 큰일 날 뻔했네. 점성술사 2성 찍고 싶은데요? 어정 씁시다. No good, no evil. They look sick of living. Let's. 이거는 여기다 쓸게요. 마하템이 없어갖고 궁수인데 하루 왼쪽에 걸리네. 버그인가?
이기도님 이기고 오셨군요. 와 진짜 트위치였으면 저거 바로 벙어리 매기는 건데. 넘어와 빨리 트위치로 벙어리 매기게. 와 여의봉 만드니까 흡혈 안 돼가지고 잘 죽는다. 잠깐만 안 죽는데? 누가 잘 죽는다고 했어요? 아! 아 내 연승. Don't worry, I got your back. 고블린이랑 1등 하려나? 고블린 너무 1대1 하려나? 여기 너무 빡센데? 어우 정면으로 오셨네. 고블린 죽었나? 아직 있네. 아 고블린 귀찮은데. 어우 나이스. 이거 요거 만들게요. 변수 없다. 다 죽인다 진짜. 그리고 마나템 어정 하나 주자. 이거 하나 팔자. 이거는 뭐 변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정 압수. 꿈도 꾸지 마. 암살자 만날 차례라 요거 하나만 뒤로 뺄게요. 아 이응이응님 어서와요. 끝난 것 같다. 만들게요 그냥. 해치웠나? 지지. 아 좋았다. 3연속 1등이네. 오늘 게임 잘 된다. 나 조금 강할지도. 아 나이트 하기 잘했네. 숭원가 망동원가 했으면은 메이지한테 두드려 맞고 아무것도 못할 뻔했는데. 나이트 하기 잘했네. 야 신나운데 크림 못 잡고 1등 해본 건 되게 오랜만인 거 같네요. 신나운데 크림 못 잡으면 항상 꼬라박던데. 운이 좋았다. 그래도 큰 거 하나 잡아가지고
요즘에 게임 잘 돼. 뭐 동굴빙하라든가 빙하악마라든가 뭐 이딴 것만 안 하면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여기 템 좀 매서웠다. 확실히 근데 님들 암살자 상대로 빙하 나이트가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얘가 시간 벌어주는 것도 있고 얘가 변이 한 번만 잘 시키면은 그냥 끔살당해가지고 암살자 상대로 빙하 나이트가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소라게 마음이 있었어도 어차피 나 여의봉에다가 이런 거 가지고 있어갖고 의미 없었을 거야. 숭어 1등 어렵다고? 숭어 잘 풀리면 무조건 1등인데? 얘는 좀 억울하겠다. 얘 태보 삼성 엄청 일찍 찍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네? 재밌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